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놈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77년생입니다. 그래요? 아, 아따, 얼굴만 이쁘게 하시니. 이름도 이쁘네. 인소영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삼파? 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장성으로 귀농했습니다. 나이는 75년생이고요. 황등이 엄마입니다. 박수! 75년생이고. 대단하시네. 또 우리 박윤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박수 좀 많이 주세요. 네. 2013년도에 한명으로 귀농한 새싹쌈놈과 박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 분한테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은 안 하셨는데, 문영철 씨는 오늘 참석은 안 하는데 수상으로 이렇게 귀농하셨네요. 다음에 인사 말씀 듣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세 분 새로 이렇게 또 우리가 정말로 GM이 됐는데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귀농 회비에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선도농가 윤혜 형 사장님. 마이크 켜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희 농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농장 이름은 만봉농원이고요. 장미를 재배하고 있고 제 이름은 윤혜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귀농하셨지만 저도 2012년에 저 혼자 귀농했어요. 저희 남편 놔두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혼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혼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런데 진짜 그 귀농협의회의 그 도움을 제가 진짜 많이 받고 기술센터 도움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래서 사실 저는 품이 한 번도 안 잡아보고 고구마 한 번도 안 심어보고 귀농을 해가지고 진짜 많이 힘들고 헤맸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많이 좀 선 지식을 습득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황은 나누어드릴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정말 우리 윤 사장님은 손에 진짜 흙 한 번 안 묻히고 그냥 장미가 좋아서 이걸 건물을, 이 건물이에요 이거. 이거 하우스 생각하지 마세요. 이 건물을 사업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고용하시는 인구 내부 좀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저희가 너무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항상 서울에 가면 이제 양재동 거기 가잖아요. 거기는 거기 항상 경매까지 1등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놀라셨죠? 모르셨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부진을 하셔서 여기 오셔가지고 야간에 대학을 다니신, 야간 대학인가? 야간에 다녀요. 야간에. 농업대학을 다니신 거예요. 이런 우리 기술센터 대학 말고 전남과학대학 거기를 또, 거기 4년제가 있거든요, 농대가. 근데 거기를 또 하셔가지고 1년 급해가지고 4년간 또 장학금 받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야, 육성을 하세요, 육성으로. 아, 이게 다른 분이 드려야겠다. 그리고 지금 그 항상 여기 장미 재배만 안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뭘 하시냐면 장미 보존화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며칠 전에 또 4월 말, 5월 달에 저희 또 박람회 때 그 장미 보존화 때 전시도 좀 했었었거든요. 장미 보존한 사업도 하시고 또 이제 ICT라 그래가지고 뭐 최신 어떤 신기술 도입해서 하우스가 이제 이렇게 뭐 바람이나 습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뭐 조절하고 이런 사업들을 또 많이 좀 하시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컨설팅을 매년 받으시는 걸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컨설팅 비용이 또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부담이 아까워서 안 하셔. 근데 제가 윤 사장님 보니까 항상 그 자부담을 해놓고 컨설팅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자랑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소개 끝나셨으면 체험 체험을 할까요? 네. 아, 예. 질문상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체험하고 질문해. 이거를 왜 이렇게 돼버렸어? 제가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기다. 어디 가서? 안에 오아시스에다가 물을 다 먹여서 제가 싹 다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장미가 있어요. 장미가 지금 한 사람당 두 개씩, 두 단씩 가져가시는데요. 네, 흰 거 한 단씩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색깔 한 단씩 가져가시는데 요즘 이렇게 꽃다발의 트렌드가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꽃다발이 이렇게 크고 풍성한 꽃다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트렌드는 꽃을 짧게 뽑아서 이 안에 싹 들어가게. 그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서울을 가서 양재동, 남대문, 경부선 다 한번 싹 돌아보고 오니까 요즘은 또 트렌드가 뭐냐 하면 그 말린 꽃. 그 홍대 앞이나 이대 앞 쪽에 가면 그 말린 꽃이 굉장히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꽃을 가지고 가셔서 또 말리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말릴 때 힙은 여러분들 다 고추 건조기 있으시죠? 그 안에 말리면 최고예요. 색깔이 아주 이쁘게 꽃단 말리라고? 고추 건조기. 건조기. 네. 아주 꽃이 이렇게 잘 나와요. 맷돌이나 말려요? 제가 요번에 가서 느낀 게 아, 나도 이렇게 꽃, 허드렛 꽃 나오는 거를 버리지 말고 말려서 서울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지금 기장이 짧아서 내일이 좀 모한 꽃들은 다 모아서 제가 지금 말려서 서울 몇 군데에 샘플로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나 이런 꽃 나누고 있으니까 니네 필요하면 나한테 오다 내라 이러고 지금 계속. 몇 도에서 말리냐고 물어보시면. 아, 나는 60도에서 말렸어요. 몇 시간? 한 시간만 말려도 다 말려요. 금방 내가 다 물어봤었죠. 네. 60도에 한 시간. 꽃이 이렇게 송이가 큰 거는 여기는 다 말라도 꽃 속이 조금 덜 말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60도에서 꺼내가지고 자연 건조 그늘에서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말리면 요즘 그 젊은 애들 사이에는 빈티지 나는 색깔이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꽃을 말리면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색이 약간 바란 듯하게. 그러면 그거를 사이즈가 한 요 정도, 한 20cm 정도 사이즈를 포장지로 예쁘게 뽑아가지고 선물하는 게 그게 한창 지금 유행이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생화 뽑아보니까 자꾸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트렌드가 결혼식에 우리 때는 흰 꽃을 들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또 이렇게 늘어지는 부케를 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꽃을 딱 다발로 그냥 짜셔서 밑에만 컵에 딱 해서 리본 매가지고 딱 그렇게 들고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흰 꽃이 아니고 빨간 꽃, 뭐 핑크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된 꽃을 들고 들어가요. 우리 때는 뭐 꼭 흰 거야만 했잖아. 그래서 장미나 백합이나 이런 걸 많이 들고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